안녕하세요. This is my architecture의 김상필입니다.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의 김정훈 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컴 스페이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한컴 스페이스는 사용자의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한컴의 다양한 오피스의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한컴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한컴 스페이스에서는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그 파일을 S3에 저장하게 됩니다. 네. 또한 메타 정보들을 DB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네. 썸네일을 만든 후에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컴 스페이스하고 한컴 오피스 웹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네, 한컴 오피스 웹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한컴 스페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또한 워크닥스를 통해서 6개 리진의 VPC 피어링을 통해서 안전하게 네.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AWS 서비스 사용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아키텍처적으로 개선이 되셨습니까? 네, 저희가 초기에는 오로라 DB를 사용하지 않고 네. MySQL을 클러스터 DB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MySQL 버전의 관리라든지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서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서 특별하게 장점 같은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일단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2배 이상의 지금 서비스가 확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DB를 관리하는 리소스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또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6copy 3AG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전하게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네, 사용자의 세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네. 캐시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구현하다 보니까 인스턴스가 많아지고 오토 스케일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것을 엘라스틱 캐시인 관리형 캐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일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한다기보다는 많은 인스턴스들의 로그를 통합 관리하여서 보다 빠르게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들 계획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네, 한컴 스페이스는 앞으로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효율적으로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This is my architecture였습니다.